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런던의 타워 브릿지가 세워져 있을 때 2층 버스가 그 틈을 뛰어넘은 적이 있습니다. 사건 일어난 날로 돌아가 보죠. 1952년 12월 30일 78번 버스 운전사 알버트 건터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는 타워 브릿지를 지나 초디치 방향으로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다리가 열리고 버스가 바스큘과 함께 상승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바스큘이 뭐냐고요? 다리에 두 개의 레버식 구간을 이렇게 불렀어요. 83도 각도까지 올라가고 각각의 무게는 1100톤이 넘습니다. 바스큘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버스는 시속 19km로 달리고 있었어요. 타이밍이 좋았죠. 바스큘의 반대쪽도 너무 많이 올라가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건터는 1에서 2m 높이에서 버스를 뛰어넘게 할 수 있었습니다. 13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승객들은 모두 살아남았어요. 다리가 어떻게 올라가게 됐을까요? 당시 다리를 열기 전에 경비원이 경고벨을 울리고 게이트를 닫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버스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리 위로 더 이동한 거죠. 애초에 왜 다리를 들어 올린 걸까요? 그 밑으로 지나가야 하는 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스 운전사 알버트 건터는 다리를 건너는 동안 신호등도 녹색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버스를 멈추고 누군가 버스를 알아채기를 바라거나 둘 사이의 그 틈을 뛰어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를 멈추면 뒤로 미끄러져 강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순식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린 이 망토 없는 영웅에게 큰 축하를 보냅니다. 2층 버스뿐만 아니라 비행기 역시 타워 브릿지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1912년에는 비행기가 바슈글과 보도 사이를 비행해야 했어요. 상부 보도와 도계교 갑판 사이의 수직 거리는 43m입니다. 조종사 프란시스 맥리는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조한 수상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가 성공적으로 비행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는 보도 밑을 비행한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어요.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다리의 아치는 가까이서 보면 엄청나거든요. 이 사람은 토목공학자이자 천문학자, 선구적인 사진작가, 비행사였습니다. 네, 이런 종류의 액션을 위한 완벽한 콤비였던 것 같네요. 왜 이런 일을 하기로 결심했을까요? 마을에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아침이었고 맥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수상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떨까? 그는 오전 6시에 이륙했고 오전 8시 30분경엔 런던 항구의 웨스트민스터 부두에 도착해 있었어요. 1800년대 초 런던에 살았던 한 장난꾸러기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테오도르 후크와 그의 친구는 평소처럼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내기를 했어요. 후크는 평범한 집을 일주일 안에 가장 화제가 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내기의 힘은 그가 증명했어요. 그들은 도시에서 무작위로 집을 골랐습니다. 토트넘 부인이라는 평범한 여성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후크는 변호사부터 케이크 제작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썼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잉글랜드 은행 총재와 런던 시장 등 초대장을 받은 손님들이 문 앞에 나타났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후크가 몰래 주문한 배달들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런던의 중심가는 곧 한산해졌어요. 새벽 5시에 초인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고 상상해보세요. 문 앞에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굴뚝을 청소하러 왔다고 말해요.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위해 누구에게도 연락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잠시 후 다른 사람이 문을 두드려요. 다른 청소부가 신청을 받고 왔다고 말합니다. 불쌍한 토트넘 부인, 그녀의 가정부는 20명의 남자를 더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대형 석탄 배달과 웨딩 케이크 같은 물건도 그녀의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이러한 배달물과 일꾼들이 문 앞에 몰리자 의사와 성직자 등 다른 사람들도 집에 있는 누군가를 돌봐주러 왔다며 집으로 다가왔어요. 후크와 그의 친구는 근처에 있는 작은 방을 빌려 내기가 어떻게 끝날지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났고 후크가 내기에서 이겼어요. 릭 버클리는 실용적인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1997년에 그는 자신의 코를 모델링해서 런던의 여러 곳에 접착제로 붙였어요. 뭐라고요? 네, 그의 목적은 CCTV에 항의하는 거였어요. 장난과 예술의 창의적인 혼합이죠. 처음에 그는 런던 전역에 35개의 랜드마크 주변에 코를 붙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호의 7개의 코가 유명해요. 아마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사업에 코를 들이미는 것을 싫어하나 봐요. 이제는 자유로운 연상을 할 때입니다. 도시의 아무 곳에나 놓인 코에서 아름다움을 위해 얼굴에 독성 화장품을 사용했던 옛날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대 트렌드세터였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패션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성복뿐만 아니라 남성의 스타일도 그녀의 옷 선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녀의 상징적인 화이트 룩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룩은 세루세라는 화이트 파운데이션으로 완성됩니다. 흰색 납과 식초를 섞어 만든 파운데이션이죠. 그 시대에는 주근깨를 표백하고 잡티를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화장품에는 유황, 테레빈유, 수은과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짐작할 수 있듯이 이런 성분은 해롭습니다. 결국 피부를 회색으로 만들고 쭈글쭈글하게 하죠. 마법의 화장품으로 인한 다른 건강 문제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마이클 홈즈는 프로 스카이다이버이자 캐노피 낙하산 전문가입니다. 아, 셜록 홈즈 친적은 아니에요? 그가 이 목록에 있는 건 모든 역경을 딛고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신입 스카이다이버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에게 그날은 일상적인 하루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16명의 학생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그들은 4,572m 상공에서 뛰어내릴 예정이었습니다. 절차는 서류상으로는 간단했어요. 약 1분간 자유 낙하를 허용한 다음 1,524m에서 캐노피를 열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날 일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낙하산을 펼쳤는데 낙하산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는 몇 초 동안 메인 낙하산을 제거하려고 애썼습니다. 예비 낙하산을 열기 위해서요. 고군분투하는 동안 계속 회전하고 있었죠. 그는 자유 낙하 당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 빨리 회전해서 중력 때문에 기절할 뻔했어요. 이전에도 하네스와 캐노피 사이에 가는 노끈을 풀어야 하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업이 있고 이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메인 캐노피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약 1219m에 이르렀을 때 그는 두 번째 낙하산을 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착륙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줄이 여전히 걸렸기 때문에 메인 캐노피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는 작은 칼에 손이 닿지 않아 줄을 잘라야만 했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였어요. 시속 약 128km의 속도로 지면에 가까워지는 동안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내내 헤드 카메라를 통해 사건을 녹화했어요. 모든 옵션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자 그는 렌즈에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이 친구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뉴질랜드 타우포 호수 위 3km 지점에 블랙베리 덤블에 착륙했어요. 심각한 부상을 입지도 않았죠. 조건만 맞으면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